비디오도 찍고 사진도 찍고. 되게 이거 설명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앤다고? 잘. 자, 지금 우리 아들이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전할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세포부터 배워야 돼. 세포부터 시작한대. 오늘 세포 무슨 밤새겠구나. 거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세포가 몸의 세포 속에 여기에 여러 기능하는 그 오르가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에 쌓여 세포에 제일 가운데 핵심에 세포핵. 뉴클리어스. 그렇습니다. 한국말. 자, 뉴클리어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소세지처럼. 여기 뉴클리어스예요, 여기. 미술 시간이야? 여기 속에 DNA가 있는데, DNA가 여기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A, 그럼 반대쪽은 T, 그다음에 여기 C, 반대쪽은 G,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쪽이고, 이게 다 반대쪽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냐면 이제 RNA가 들어와서 여기 RNA 맞추는 거야, 거기에 붙는다고? 여기 RNA. 근데 RNA는 싱글, 이거 DNA는 더블 스트랜드고 RNA는 싱글 스트랜드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작아져가지고 스트랜드가 엄청 많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DNA가 우리 유전이잖아요. 지네릭 인포메이션이잖아. 그래서 지네릭 인포메이션이 뭐가 되냐면 이제 프로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RNA가 DNA 인포메이션 갖고 RNA 만드잖아. 그럼 RNA가 이제 갖고 이거를 세포 딴 곳으로 가야 이제. 딴 곳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로틴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RNA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프로틴이 여기 코드 있는 거 따라서 이런 프로틴이 맞출 수 있고 또 이런 프로틴이 맞춰질 수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DNA가 예를 들면은 A, T, T, G, C, D 이렇게 있으면은 RNA가 DNA가 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면은 RNA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른 곳을 보는데 이제 RNA가 이렇게 있잖아, RNA. RNA DNA 인포메이션을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래서 DNA에 여기 있는 정보가 있잖아, 이렇게. DNA 정보를 RNA가 갖고 가서 프로틴을 만드는 거야. 프로틴. 그래서 이제 RNA가 여기 가다 보면은 아까 만든 세포 속에서 이렇게 프로틴들이 오는데 프로틴들이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 그래서 여기 프로틴 하나 있고 또 여기 또 다른 프로틴 있는데 여기 모양이 그 레터에 따라서 맞춰지는 게 있잖아. 이거 T가 없구나 이거는. Oops. 관심 없는 다른 틀이 만지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프로틴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지고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거야, 보면 스트럭처가. 되게 이거 설명하기 어렵구나. 대충만 알면 돼. 그래서 RNA가 인펙션 됐을 때,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바이러스에 있는 RNA 바이러스의 경우에 RNA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RNA가 여기에서 RNA를 갖고 DNA를 만들어야 돼,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세포에 있는 기능으로 다시 DNA를 갖고 프로틴을 만들잖아? 근데 이제는 그 바이러스 프로틴이라서 다른 바이러스 만들기 위한 프로틴을 세포에서 만드는 거야. 세포 기능을 써가지고. 원래 세포에 DNA 있으면은 내 세포에 필요한 프로틴을 만들고 내 다른 세포를 만들기 위한 프로틴 그런 게 생기는 건데 RNA, DNA, 그 바이러스 DNA가 되면은 바이러스를 위한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이러스가 자기 지네릭 인포메이션을 갖고 세포의 기능을 써서 자기 복사라는 거야. 이게 DNA가 있잖아. DNA가 두개 있잖아. DNA가 두개 있는 거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 RNA가 와가지고 꽂혀가지고 그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복사해 가는 거야. 아, 카피하고 페이스트 한 거야.
거기 갖고 가서 그거는 갖고 가서 프로틴이 뭐냐면은 어미노 애스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연결돼 가지고 접히고 가지고 프로틴이 되는 건데, DNA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거 프로틴 어미노 애스드마다 그 만드는 코드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AGU 또 UG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그러면 여기 프로틴의 ID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이 프로틴을 만들려면 AGU가 필요하고 이 프로틴을 만들려면 UGA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맞는 여기 지나가는 RNA는 여기 opposite letter 그러니까 UCA 지나가. 그래서 A 만드는 T, G 만드는 C. 근데 오. RNA에는 T 대신에 U가 있어가지고 A 만드는 U. 우리 몸에 RNA가 있는 거야 항상? 항상 있는 거지. 그 RNA를 외숙모한테도 물어봐. 외숙모가 그 RNA를 그러면은 지금 백신에 넣어서 만든다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RNA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게 어미노 애시드 체인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프로틴. 이게 어미노 애시드 체인이 길게 쭉 이게 연결돼서 접히고 프로틴이 되는 건데, 그 긴 체인을 만들려면은 인스트럭션이 필요하잖아. 그럼 DNA한테 그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야. 근데 DNA는 뉴클리스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 그래서 RNA가 DNA 인포메이션 받고 뉴클리스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RNA가 이렇게 있잖아. RNA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게 하나하나씩 어셈블리 되는 거야. RNA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 지나가면 여기 만들어지고 오케이. 다 연결돼 가지고 프로틴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RNA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했잖아.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통 바이러스가 레트로 바이러스가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종류 여러 개 있어. 바이러스도 제네릭 인포메이션이 DNA 쓰고 있고 RNA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는 없고 RNA 바이러스야. RNA 바이러스다. 그래서 RNA가 하는 일이 프로틴을 만드는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잖아. 우리 세포에 있는 DNA를 만들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프로틴을 만드는 건데 그게 바이러스 RNA가 되면은 바이러스에 필요한 프로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지. 바이러스 만드는 인스트럭션을 세포한테 주는 거야. 그럼 우리 세포가 몸에서 그걸 갖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계속 만든다는 거지. 우리 세포를 사용해서 만든 거야. 우리 세 안에서 그 레트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이용해서 자기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백신 RNA는 좋은 거는 계속 커피 앤 패스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프로텍트 한다는 거야? 그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어떤 거야? 레트로 바이러스 말고 바이러스 종류가 많은데 다른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는 어떻게 작용을 해? DNA 바이러스는 DNA가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DNA를 우리 몸에 집어넣겠지. 어쨌더라. DNA 그래서 여기 세포가 있잖아. 뉴클리스가 있고 그 DNA 바이러스가 오면은 여기 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붙어. 붙은 다음에 여기 DNA 이따 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붙어가지고 다음에 또 자기 컨텐츠를 넣겠지. 여기 세포에다가 그러면 세포 카피? 속에 카피 아니라 그냥 자기 세포 속에 집어넣는 거야. 자기를 여기 DNA 들어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또 DNA가 어떻게 되냐면은 또 이게 뉴클리어스로 들어가. 핵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이러스 DNA가. 그래서 이게 핵으로 움직여서 이게 핵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기 인포메이션을 거기 핵 속에다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 세포가 바이러스가 되는 거지. 바이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 세포 만드는 그 바이러스 만드는 인포메이션이 여기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세포가 그 DNA를 사용해서 프로틴을 만들잖아. 그럼 바이러스 프로틴을 만들게 되는 거야. 바이러스가 호스트 셀이 있어야 살거든. 사는 게 아니라 있어야 복사를 계속하고 복사하고 그래서 퍼지는 거야. 그게 몸이 경드는 거구나. 레트로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야? 아니야. 인플루엔
인플루엔자도 RNA 바이러스. 오케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이제 백신 모더나로 나와서 RNA 백신으로 나와서 스몰팍스. RNA 백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워킹하는지.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RN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 쉽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자 이렇게. 네,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근데 이게 RNA가 DNA 인포메이션을 그냥 그대로 맞춰가지고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데 DNA 캐리어라고 할 수 있나? DNA 인포메이션 캐리어지. DNA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인포메이션 홀드하는 건데 DNA를 사용하려면 RNA가 필요한 거지. RNA는 DNA의 인포메이션을 캐리한다. 그래서 그걸 갖고 프로틴을 만든다. 맞지? 그 프로틴이 몸의 프로틴이든지 아니면은 세포의 프로틴이든지 되게 되는 거지. DNA는 더블이고 RNA는 싱글이잖아. 그래서 그 DNA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DNA가. 그러면서 RNA가 이거를 갖고 인포메이션을 갖고 이제 프로틴을 만들 수 있도록 가는 거야. 그러면 DNA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이 세 개씩 있는데 내가 세 개씩 이렇게. 그럼 또 RNA도 이렇게 세 개씩 맞춰지겠잖아. 그러면 RNA가 결국 이렇게 가가지고 인포메이션 갖고 가서 프로틴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는데 RNA가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 그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맞는 그 코드가 약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UCA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반대에 맞는 내려져 있는 프로틴이 여기 와서 맞춰지고 또 여기 맞춰지는 ACU에 맞는 UGA가 여기 와서 또 링크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긴 체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접히고 접혀서 프로틴이 된다는 건데 RNA 백신을 쓰면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RNA잖아 지금 이게. 여기 대신에 바이러스 RNA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바이러스 RNA. 코로나 바이러스 RNA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하겠어?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틴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틴을 만들면은 이제 이 몸에 있는 앤티바디 앤 그 이뮨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RNA라고 합시다. 프로틴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프로틴 스트럭처가 생기면서 이제 몸이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서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몸이 연구해 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연구할 기능을 주는 거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RNA가 몸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얘한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RNA가 준비하고 있다가.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백신을 맞겠다고? 그래도 베이직 인포메이션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너는 그래서 백신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맞겠다고? 나 연구한 거 믿고 맞을 거야. 그래서 결론은 맞겠다. 당신은 맞겠다? 아직 우리한테 차례는 오지 않겠지만. 오케이, 땡큐. 지금 종류를 mRNA라고 하는 거 같아. 여기 가자. 여기 봐봐. 약간... 여기 봐봐. 여기 DNA가 있잖아. 요거 파란 건 DNA야. 파란 게 몸의 제네릭 인포메이션이잖아. 근데 몸이 이제 뭐 하냐면은 초록색 보이지? 그게 RNA야? 이게 RNA야. 초록색이 DNA 사이에 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갖고 가잖아. 다 가져가지 않고 조금씩 가져간다 이거지? 필요한 만큼만 DNA 모든 게 있지만 그 중에 유전인 거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없앤다고? 잘. 정답. 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들어왔을 때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주겠다. 쉽게 생각하면 그건데 그치 경아? 여기까지. Any questions at all? Nope. Okay. All right. Give me a shot here. Ready?